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 다원 넥스뷰가 해외 사업 확대에 본격 나섭니다. 핵심 영향인 레이저 마이크로 접합 솔루션을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넓혀가겠다는 건데요. 고객사 확대를 통해 매출을 매년 두 배씩 성장시키겠다는 공격적인 목표치도 내걸었습니다. 설동협 기자입니다. 기계가 반도체 웨이퍼 위에 핀을 빠르게 접합시킵니다. 이 장비는 레이저 기술이 접목돼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에 쓰이는 프로브 카드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. 프로브 카드는 전기를 보내고 돌아오는 신호에 따라 불량 반도체 칩을 선별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원 넥스뷰는 이 분야를 주력으로 합니다. 이게 바로 다원 넥스뷰의 하이스피드 본더라는 장비입니다. 레이저를 활용해 웨이퍼의 프로브 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접합시켜줍니다. 보통 프로브 접합 장비는 하루에 5천 개가량의 핀을 본딩할 수 있는데 다원 넥스뷰 제품은 1만 개로 두 배 높은 생산성을 자랑합니다. 그간 다원 넥스뷰는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지난해부터 중국과 베트남 장비 수출이 느는 추세입니다. 지난해 수출에서 발생한 매출 비중이 약 68%로 전년 대비 28% 급증한 상황. 올해엔 중국 외에도 일본 현지 업체들과도 관계를 틀면서 신규 매출이 예상됩니다. 올해 또 일본 시장을 진출했습니다. 그리고 한 3년 전부터 중국 반도체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진다면 여전히 향후에도 저희가 그 매출의 신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향후 2, 3년 동안은 계속 두 배씩 성장하지 않을까. 기존 레거시 반도체 대비 프로브 카드 사용량이 높은 HBM, FC-BGA 등 고성능 반도체 수요 확대도 다원 넥스뷰에겐 호재 요인입니다. 플립칩 BGA 쪽의 기판 사업이 또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쪽에 들어가는 그런 솔더블 마운팅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저희의 제2의 또 차별성 있는 경쟁력 제품이 될 거고요. 글로벌 프로브 카드 시장 규모는 연평균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며 오는 2028년엔 59억 7천만 달러, 우리 돈 8조 원 규모까지 성장할 전망입니다. 해외 영역 확장을 노리는 다원 넥스뷰가 AI 반도체 바람에 힘입어 한 단계 더 도약할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설동엽입니다.